웅성. 아, 날씨 진짜 추워졌다 이제. 진짜 겨울이다. 아. 여기는 입김도 나온다. 자, 오늘 뭡니까? 네. 오늘 뭐예요? 저희 오늘 화학 원소 기호 테스트 할 건데요. 화학 원소 기호 테스트? 나 진짜 화학 원소 뭔지도 모르겠다. 칼칼하면 알아초리. 나도 뭔가. 그거 아니야. 모르냐 너네? 칼칼하면 알아초리 모르냐? 얘체는? 아, 알지. 은 뭔 줄 알아? 은? 알지. 아니, AG. 어? 우리. 오! 야, 너 뭐야? 어떻게 알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나트륨. NA. 오. 와. 와, 산소. CO2. 아, 그럼 이상한 탄소다. H2O.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해주 캐릭터 잡아주려고 이렇게 좀 과한 게 있는데. 아! 솔직히. 안다. 오프! 아, 비슷. 순만지 아시면 되지. 화학 원소로 우리 오늘 성격 개명을 하는구나. 네, 화학 원소로 비슷한 성격을 찾는 건데요. 야, 화학 원소랑 성격이 어떻게 나와? 구리랑 비슷할 것 같다. 구리.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살았다, 오빤 살았다. 그런 테스트가 있나 봐요. 오, 여기다 했다. 진짜. 야, 해주 너네 MBTI 뭐야? 저는 ENFJ. N이다. 나 INFP. N의 동지를 찾았다. ENFJ. 아니 안해줘. N. 아니 나는 그냥 삿대질하는 줄 알았어. 야, 나한테 누가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 오빠는 사실 우리 중에 유일한 N이었거든. 외로웠거든. 아, 나 유일했나? 아, 그래서 둘이 잘 맞구나. 그러니까 둘이 찰떡궁합의 케미를 자랑하잖아. 해줘. 아, 근데 여전히 우리가 다 F인 건 유지를 했네. 아, 진짜. 우리가 F를 유지를 했어. 아, 진짜. 자, 그러면 해보자. 원소교 테스트가 뭔지 몰라도 한번 해보자. 나는 멍 때릴 때 당연히 저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죠.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진짜야? 진짜? 나는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진짜 백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 머리가? 맞아.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도. 아, 진짜? 왜? 아니, 멍 때릴 때도 생각을 생각해? 뭐 왜 때리냐? 야, 멍? 와, 진짜? 멍 때린다는 생각을 비운다는 건데? 응. 멍 때린다는 거는 그냥 초점을 잃고 뭐 한 곳에 딱 보는 거. 그리고 머릿속은 생각을 해? 응. 오케이.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다음. 주말에 씻지도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한다. 좋지, 바로 씻고 준비한다라. 갑작스러운 약속은 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는다. 나는 안 나가지. 나도 안 나가지. 안 나가요. 나도. 아, 근데 나 이거 쾌박해야. 나는 어떤 친구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맞아. 맞지? 혜지야! 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MBTI 과학이라니까. 나는 어떤 친구는 안 나가. 아, 나는 엄마, 아빠가 나도 안 나가. 아, 맞아. 난 집으로 오라 그러는데. 나도. 난 집으로 오라. 혜지야! 나도. 아니, 야, 이거 두 개 이지선답이 안 되는데. 나는 집으로 오는 것도 싫은데? 나는 집으로 오라 그래. 나는 대학교 때도 나도. 그냥 다 집으로 오라 그랬어. 나도. 난 안 나갔어. 나도. 선배는 아니야? 나 안 나가. 근데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나도 안 나갈 것 같아. 오케이, 나 안 나간다. 다음. 친구가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졌다면서 우울할 때 내 반응은? 1번은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많이 힘들지 하는 거고요. 2번은 아쉽네, 무슨 시험 있었어? 다음 시험 언제야? 무슨 시험이었어? 무슨 시험 있었어? 아니고. 이게 첫 번째 문화는 위로를 먼저 해준다는 거 같고, 그치? 맞아. 두 번째는 끝난 거 잊어. 다음 시험 언제야? 나는 두 번째. 나는 뭐 어떻게 떨어졌는데 나는 다음 시험 언제야? 하고 같이 준비 플랜을 막 짜줄 것 같아. 그 지난 거는 빨리 잊을 수 있도록. 나는 위로를 먼저 할 것 같아. 나도 위로. 난 냉혈한이다. F가 아니네. 난 냉혈한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이 수행된 방식과 과정이 중요하다. 아니다, 임무를 완성했는지 결과가 중요하다. 아, 나 이것도 못 고르겠다. 진짜 어떡하지? 나는 결과가 중요해. 나도 결과가 중요한데 그 나쁜 방식으로 결과가 중요하면 나 그것도 진짜 옳지 않아. 원하지 않아. 결과냐 과정이냐잖아. 뭐예요 해주시는? 과정이 더 중요해? 과정. 결과보다? 난 형, 결과. 결과? 형우 씨 뭐라고요? 결과. 결과? 아. 나? 오빠 이거 인생 크게 어떻게 안 돼. 이거 하나 잘못 선택한다고. 선택해도 크게 별일 안 일어나서. 손톱 물어뜯지 마. 나.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해도 돼요. 그래, 나도 결과인 것 같아. 나는 식당을 고를 때 인터넷 검색 후 블로그 리뷰, 후기, 별점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단판만 보고도 맛집인지 아닌지 느낌이 온다. 아,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나는 나 첫 번째. 나 첫 번째. 나도 무조건 첫 번째. 제이다, 제이. 다들 제이래. 어, 나도. 그 다음 거 해볼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게 즐겁다. 나에게 주목된 시선이 부담스럽다. 야, 이거 첫 번째 아니야? 무조건 첫 번째 아니, 아니야? 나는 부담스럽다. 아, 진짜? 아, 나는 조금 애매하다. 난 부담스럽다. 난 즐겁다. 나는 예전에는 샤이 향원이었을 때는 부담스러운 게 훨씬 컸는데 약간 이 일을 하면서 업이 돼가지고 조금 즐기게 되는 거야. 에잇! 그게 나 첫 번째. 팀원들과 조별 과제를 하고 있다.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을 때 듣고 싶은 반응은? 1번 열심히 했네, 고생 많았어. 2번 정리 잘했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아, 이건 두 개 다 듣고 싶은 말 아니야 사실? 1번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 2번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같이 해준다. 그냥 칭찬. 아, 근데 사실 나는 어울린다 어울린다. 나는 누가 지적하냐에 따라 달라. 맞잖아. 얘는 야, 얘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 N이라 가지고. 어, 얘 복잡, 너무나 동기인데 와가지고 지적을 한다? 팀원? 이걸로 인중치가 쌍꺼피 되지. 교수님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와서 지적을 해주면 너무 좋거든. 근데 좋거든요. 잘 봐봐. 팀원들과 조별 과제를 하고 있어.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어. 그럼 팀원들. 팀원들? 너는 열심히 했는데 고생 많았어. 팀원들이라면. 나는 2번. 내가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나는 말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뭐 댓글로 우리 지적해 주셔도 돼. 그래? 어, 뭐 좋아, 어, 좋아. 이름 몰라서 뭐 몇 번째 말 좀 그만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거. 나는 일을 시작할 때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일단 시작한다. 아니다.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된 후에 시작해야 마음이 편하다. 아, 나 이것도 두 개 다인데. 반반이지 않아 솔직히? 나는 아니? 그때 일 시작할 때는 계획이 확실해야 돼. 나도. 나는 계획만 한 80일 짠다. 그거 안 하잖아. 계획, 어, 그리고 20일 안 되지. 난 첫 번째.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만 짜다 보면 절대 못해. 일단 벌려놔야 돼. 시작을 하고 계획을 짜. 그렇지. 정확하게 그렇지. 짜. 어, 난 계획을 쫙 하고 시작도. 선배 약간 섞였나 보다. 어, 나 약간 나 그래서 제이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애주 계획 세워? 좀 계획. 저는 근데 다이어리는 한 3개 있어요. 빼내기만 엄청 꾸미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이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어? 지금 100만 제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이! 네. 우리 제이가, 우리 제이들이 어, 보니까 계획은 뒤집다 짜. 진짜. 뒤집다 짜는데 뭐 안 지켜. 진짜. 친구가 어제 본 영화에 대해 물어볼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만나는데 그 이후에 사랑, 갈등을 다룬 영화야. 아니면 주인공이 진짜 멋있어. 맥주 마시면서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야. 친구가 나한테 영화를 물어봤다? 그럼 난 두 번째일 것 같아. 야, 진짜 재밌다. 꼭 봐라. 야, 진짜 나랑 봤다. 진짜, 난 진짜 그렇게 얘기하거든. 야,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와, 다 나랑 봤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물었어, 나한테. 그러면 결과를 말해버리지. 주인공 두 분 다! 좀 디테일하게 영화 설명을 해줄 것 같아. 이런 영화야. 이렇게 첫 번째. 근데 나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어, 선배, 이걸로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해. 대충하라고. 아, 당했다. 선배, 누가 딱 물었어. 어떻게 할 거야? 난 첫 번째. 첫 번째. 좀 자세하게 말해. 주말 약속이 꽉 찼을 때 이번 주말도 알차게 보냈군. 신난다. 보내겠군. 신난다. 보내겠군. 신난다. 야, 선배. 다음은. 주말 중 최소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어쩌지? 나는 무조건 2번. 나도. 나 첫 번째. 자, 다음 해볼까? 다음은 친구가 잦은 실수로 인해 상사에게 크게 혼났다면 슬퍼할 때 내 반응은? 1번 친구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공감하며 위로한다. 2번은 일단 위로는 해주지만 속으로는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전제는 친구가 잘못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보다. 그렇지. 왜냐면 잦은 실수로. 아, 근데 그럼 좀 헷갈린다. 난 두 번째. 나도 두 번째. 나 맞아. 이게 진짜 어, 친한 친구면 잦은 실수로 하면 맞아. 해결책을 뭔가 생각을 해주려고 할 거야. 네가 임마 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두 번째. 나는 여행을 계획할 때 비행기표를 끊었으면 계획의 70%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일자별로 세부 일정을 꼼꼼하게 정리해둔다. 난 첫 번째지. 난 두 번째. 비행기표를 끊었으면 계획이 70%가 아니라 7% 끝난 거다. 이거는 7% 끝난 거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난 두 번째.
난 첫 번째. 선배는 몇 번째? 이거 아직 안 골랐어? 나는 두 번째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비행기 표 끊으면 시작과 끝이 날짜가 딱 나오니까. 진짜? 왜냐면 일을 시작해 보니까 이만큼 시간을 빼서 여행을 가겠다고 이제 비행기 결정이 된 거니까 일인 것 같아. 정말 일인 것 같아. 진짜요? 정말 파워 제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나왔다. 어? 나 이상한 거 나왔어. 저는 헬륨이 나왔습니다. 입니다. 내가 실제로 헬륨을 되게 좋아해. HELLIUM을 실제로 이메일 아이디도 있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뭐야? 읽어볼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인싸 중에 아싸. 아싸 중에 인싸. 와 진짜 맞다. 진짜 맞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이 확실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서 종종 잠수를 타기도 하죠. 감정이 풍부하고 표정을 숨기지 못해요. 끈기는 부족한 편이라 용두삼이가 되어버린 일이 꽤 있어요. 맞다야 맞다. 잘 맞는 원소는 인, 티타늄.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나랑 안 맞는 원소 정말 상극. 만나면 진짜 일을 가는 원소죠. 플로린! 맞습니다. 자 탄... 탄소! 아이 아쉽다. 아쉽다. 산소! 저... 진짜 산소 나왔어? 진짜? 안 맞대? 안 맞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네가 헬륨이라고? 응. 아니 오빠 잘 안 맞는 원소에 산소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있어? 어. 진짜? 이야 나다 나야. 진짜네. 어 진짜 나다. 항운이다. 너 산소야? 산소다. 그럼 너 산소 해봐. 당신의 지구상에 꼭 필요한 존재 산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조용해 보이지만 소속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가지는 걸 귀찮아하는 편이라 인간관계가 얇고 넓어요. 팀 프로젝트 할 때 이야기가 딴 데로 새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책임감이 강해서 제가 맡은 일은 꼭 해내는 편이고 약속을 중요시 생각하니 앞으로 저랑 하는 약속은 꼭 지켜주길 바라요.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산소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산소라고 생각해요? 왜? 저 산소 그 자체입니다. 저와 잘 맞는 원소는 플로우린 그리고 탄소. 그런데 안 맞는 원소는 인이랑 백금. 난 인이랑 되게 잘 맞는데 누구 인 없어요? 근데 선배 아까 헬륨이라 했죠? 나랑 안 맞대. 왜 안 맞지 우리가? 진짜? 야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나랑 안 맞는 원소에도 헬륨이 있어. 야 우와! 어쩐지 야 어쩐지 그거 봐. 야 과학이다. 야, 과학 아니 시험 아니 과학이다. 내가 살이 쫑쫑 빠지고 기가 쫑쫑 빨리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 이 세 명을 잠깐만 중요한 게 니랑 안 맞는 원소가 아니라 우리랑 안 맞다고. 맞는 거야. 선배는 맞는 연애는 서로 안 맞고 아니 왜 그렇게 해석하지? 나도 그대들 원소가 나오지 않았어 잘 맞는 원소에. 선배 한번 보자. 선배는 뭐예요? 나는 스칸듐이야. 스칸듐. 승부를 좋아하고 치열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와. 나 그래? 효율을 중요시해서 노력도 효율적으로. 뭐든 직접 탐험해야 직성이 풀리고. 호기심이 많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논리적인 편이에요. 뭐 타인에게 반대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월피스.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서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잘해요. 근데 나랑 잘 맞는 원소는 은급이고 안 맞는 원소가 헬륨, 네온. 선배 나랑 똑같아. 진짜? 나도 잘 맞는 원소가 은금이고 안 맞는 게 근데 네온, 근데 너 뭔데? 칼륨. 근데 왜 너랑 나는 잘 맞다고 안 나오냐? 이건 잘 맞는 거죠. 그런가? 놀고 있네 진짜. 저는 은세 광택이 나는 존재 칼륨입니다. 섬세한 마음과 예술적 감각이 발달해서 음악 미술에 재능이 있어요. 디자인 전공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자유롭고 모험적이고 모든 것은 감각으로 느껴봐야 적성이 풀려요. 동료애가 높은 편이지만 외로움과 고독을 쉽게 느껴요. 야 잘해줘라 해. 잘해줘. 잘해줘야겠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추진력이 부족한 편이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조심해. 진짜 진짜 놀고 들이네 진짜.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혜지야 오빠가 이거 할 때 같이 하지 않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혜지야. 아 나는 거 말. 잘 맞는 원소는 은금이고 안 맞는 원소는 네온이랑
헬륨. 진짜 우와, 우리 셋 공통이 헬륨이네. 진짜 신기하다. 어디 나 헬륨이 있었어. 야 이거 쫀다. 와 정말 최고다. 최고래. 나랑 안 맞아서 최고래. 과학이다. 비슷한 것 같아. 성격이 나오는 것 같고 제일 잘 맞네요. 이게 MBTI 같이 막 되게 정확하고 확 오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지? 맞아.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 전국의 헬륨 분들 단련하십시오! 무찌르자! 우리랑 안 맞대. 헬륨 안 맞대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혜주 씨랑 저랑 잘 맞는 은근 분들도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근데 요즘엔 블로그도 사실 못 믿는다. 맞지? 글로 너무 많지. 맞아. 그래서 그거 최신순으로 해서 봐야 돼. 관련도 순 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차이야? 최신순으로 하면 진짜 일상에서 섞여서 광고 말고 나온 후기들이 많거든. 관련도 순 하면은 그 가게 이름만 때려 박아가지고 많이 올려야 돼. 그 다음 거 해볼게.